숫개문 제나라 안문사라입니다. 그의 어머니가 병이 들자 숫개문 걱정이 되어 거의 침식을 잊을 지경이었다. 밤이 되면 들 가운데서 머리를 조아리며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하늘에 빌곤 했다.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. 이 병은 전공등으로 술을 빚어 마시면 낫느니라. 숫개문은 의원을 찾아 전공등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본초강목도 찾아보았다.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. 그는 전공등을 찾아 나섰는데 의도군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산속에서 한 노인이 나무를 베고 있었다. 그는 노인 곁으로 다가가 그 나무를 무엇에 쓰려는지 물어보았다. 그 노인이 대답했다. 이것은 전공등인데 풍병을 치료하는데 신효한 약이요. 숙겸은 곧바로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. 제 어머니가 병환 중에 계십니다. 전공등이 신기한 효과가 있다는 말은 들었세오나 그것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. 노인은 진지하게 듣더니 숙겸의 마음씨에 감동하여 사담기로 이루어진 술 빚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. 숙겸이 이것을 받아들고 두 번째라고 돌아보니 노인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.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술을 빚어 어머니께 드리니 병이 쓰신 듯이 나았다.